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온라인에서는 지지자들이 폭동을 촉구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 아동 성폭행 혐의로 64년형을 선고받은 미 육군 소속 한인병사 조나단 강 이상병이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도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다양한 경제적 요인들이 주택 및 자동차 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젖소를 통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세 번째 인체 감염 사례가 또 발생했습니다. 남부 플로리다 지역이 폭염으로 1일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재판이 매우 불공정했고 조작됐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인 오늘 맨하튼 트럼프 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이 매우 불공정했다며 이 사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1월 대선에서 자신과 맞설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정적들을 겨냥해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며 조작된 재판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건 담당 재판관인 후안 머천 판사에 대한 교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과 자신에 대한 함구령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등을 잇따라 거론한 뒤 전날 유죄 판결에 대해 감옥행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신들은 자신의 편에 있었던 몇몇 증인들에게 일어난 일을 봤을 것이라며 그들은 말 그대로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에 대한 불공정한 재판이 바이든과 그의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며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 이후 지난 밤 사이에 소액 기부가 쇄도하면서 10시간 동안 3,9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폭동을 촉구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이번 재판을 담당한 후안 머천 판사와 배심원단을 협박하는 게시글을 SNS와 온라인 포럼에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는 법무부 시스템의 반역적인 마피아라는 문구와 함께 교수형 단상과 올가미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극우 온라인 포럼인 패트리엇 위너는 뉴욕을 봉쇄하자 100만 명의 무장한 남성이 워싱턴으로 가서 모두를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는 등의 더 폭력적인 글들이 올라왔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기부했다는 인증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극우 성향 웹사이트 게이트웨이 펀딧에는 미국은 민주당에 의해 완전히 파괴됐다, 발사 준비 완료라는 무장 반란을 촉구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런 글들은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진 않지만 유죄 판결을 계기로 결집한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때도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도둑맞았다는 게시글이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가며 지지자들의 폭력 행위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대테러 센터 책임자 에이미 쿠터는 로이터에 많은 이들이 한동안 동원할 구실을 찾고 있었던 것 같다며 유죄 판결로 폭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자신이 틀렸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실형이 선고될 경우 경호원들도 함께 교도소에 있어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이런 상황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례적인 피고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담당한 후안 머천 판사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하게 처벌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치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머천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면 경호 요원들도 교도소 안에서 트럼프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경호실은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감 가능성에 대비해 왔습니다. 경호실 당국자와 사법 집행기관 당국자들은 판사가 트럼프를 법정 모독 혐의로 단기 투옥할 경우 이송 방안과 경호 방안을 집중 논의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수감될 경우 그는 다른 죄수들과 분리된 독방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호원들은 교도소 안팎에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교도소 내 총기 휴대가 금지돼 있지만 경호원들은 예외가 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교도소의 상당수가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빈 교도소 건물 전체를 트럼프와 경호원들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11월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뉴욕주 정부가 처벌을 집행하기 때문에 스스로 사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치형이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미 육군 소속 한인 병사 조나단 강이 상병은 올해 초 아동 성폭행 혐의로 6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관련 보도를 전해드렸었는데요.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도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미 육군 특수수사팀은 지난 28일 한인 조나단 강 이상병을 상대로 터길라 사우스 센터 몰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메디캡 택시기사 니콜라스 호코마를 살해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이상병은 지난 1월 16일에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 탈영했고 그 사이에 살해된 택시기사 니콜라스 호코마의 살인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경찰은 강 이상병이 탈영할 때 사용한 자신의 2011년형 파일럿 SUV를 두고 택시기사가 운전하던 2012년식 도요타 캠리 승용차로 바꿔 탄 후 그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육군 특수수사팀에 따르면 강 이상병은 탈영 다음 날인 1월 15일 터길라 사우스센터 몰 주차장에서 호코마를 날카로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상병은 추가 살인죄로 기소돼 추가적인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육군은 그의 계급을 2등병으로 강등하고 봉급을 몰수한 상태입니다. 강 이상병은 2017년 신호분석가로 군에 입대한 후 워싱턴주와 조지아주에서도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뉴욕시에서 전철 범죄 사건을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투입된 주 방위군이 올 여름까지 계속 활동할 예정입니다. 캐시 오컬 주지사는 통계적으로 여름철에는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 방위군의 철수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호컬 주지사는 전철역 안전 강화를 위해 1,000명의 주 방위군과 경찰관을 전철 플랫폼에 추가 투입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85개역의 주 방위군이 평균 2명씩 매일 파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 범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4월까지 대중교통 범죄는 전년 대비 5%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현재까지 방위군 투입에 약 270만 달러를 지출했고 추가 보안 인력을 1년 동안 유지하는 데는 약 1,70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뉴욕시는 이미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사설 경비원에 매달 약 10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고 NYPD의 교통경찰 오버타임 비용은 지난해 약 1억 5,500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라이더스 연합은 전철역에 군대를 배치하는 대신 이 예산을 뉴욕 주민들의 주택과 의료, 교육, 고용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다양한 경제적 요인들이 주택 및 자동차 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대출 마켓 플레이스 랜딩 트리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보험료는 연간 평균 약 2,478달러로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 이래 37.8% 급등했습니다. 이런 보험료 급등은 건축 자재비 상승,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 공급 부족 등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랜딩 트리에 따르면 주택보험료는 팬데믹 이전 대비 37.8% 상승했고 자동차 보험료 역시 최근 1년간 22.6% 증가해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보험료 비교 사이트 인수어 리파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2022년 1,633달러, 2021년 1,567달러보다 각각 24%, 29%가 급등한 연간 2,01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험정보연구소는 소비자들이 보험에 대해 더잘 이해하고 다양한 업체로부터 최소 3개의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 공제액을 높이거나 멀티보험 할인을 이용하거나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방어운전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내 젖소를 통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세 번째 인체 감염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 미시간주에서 한 축산 농가 직원이 H5N1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젖소를 통한 H5N1 인체 감염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감염은 감염된 젖소와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앞선 인체 감염 사례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환자는 급성 호흡기 질환 증상을 보였고, CDC는 H5N1 바이러스와 관련해 미국에서 호흡기 관련 증상을 보인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CDC는 이번 추가 사례에도 불구하고 H5N1 바이러스가 미국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보건상 위험에 대한 평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CDC는 H5N1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위험도가 낮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3월 텍사스주의 한 주민이 감염된 젖소와 접촉한 후 H5N1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번 달 초에도 미시간주의 축산 종사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바 있습니다. 또 3월 말 텍사스주와 캔자스주에서 처음으로 젖소가 H5N1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보고된 이후 한달 만에 9개 주로 감염이 확산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H5N1 바이러스가 포유류 집단에 퍼지기 시작하면 확산 위험이 증가하고 인간 대 인간 전염이 이루어질 정도로 바이러스가 진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부 플로리다 지역이 폭염으로 일일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플로리다의 템파, 세러소타, 브레이든턴, 푼타골다의 도시들은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일일 기온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목요일 템파의 최고 기온은 98도까지 올랐고, 세러소타, 브레이든턴은 최고 99도, 푼타골다 지역은 최고 기온이 101도에 달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플로리다 남서부에 있는 푼타골다의 마지막 일일 더위 기록은 2000년 5월 30일로 당시 97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세인트피트에서도 일일 최고 기온이 96도로 기록됐고, 포트마이어스는 97도로 일일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텍사스를 비롯한 중남부 지역은 뇌우를 동반한 폭풍우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폭풍우는 이번 주말에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다소 약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강풍과 함께 여전히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반면 뉴욕과 뉴저지 등 북동부 지역은 오늘 최고 기온이 70도 중반에 머물렀고 아침 최저 기온은 60도 아래로 내려가 일부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내일 뉴욕 지역의 낮 기온은 다시 82도까지 올라가지만 당분간 큰 더위 없이 쾌적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델 국무부 부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미국은 현 시점에서 핵무기를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 의원은 지난 29일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550억 달러 증액하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미국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처럼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한반도 전술 핵 재배치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무부는 4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3월과 비교해서는 0.3%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및 전월 대비 상승률 모두 3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전월 대비 0.2% 각각 상승했습니다.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월 이후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전월 대비 상승률은 3월에 0.3%에서 다소 둔화했습니다.
한편 소비지표는 전월 대비 크게 둔화했습니다. 4월 개인 소비지출은 전월 대비 0.2% 증가해 3월 0.7%와 비교해 증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물론 전문가 전망치 0.4%에도 못 미쳤습니다. 노동부는 엘라베마주, 현대차 공장 등 3개 회사가 아동을 불법 고용했다며 법원에 이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소된 3개 회사는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 차량 부품 업체 스마트 엘라베마, 인력 파견 업체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입니다.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는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에 부품을 공급하는 스마트 엘라베마에 아동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는 2021년 7월 11일부터 2022년 2월 1일까지 이들 회사가 고의적 반복적으로 공정근로기준법상 아동노동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들 회사가 아동노동력 사용과 관련된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명령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해킹그룹 샤이니 헌터스는 글로벌 온라인 티켓 판매업체 티켓마스터 고객 5억 6천만 명의 정보를 훔친 사실을 온라인 포럼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샤이니 헌터스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일부 크레딧 카드 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한 차례에 한해 50만 달러에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에 본사를 둔 티켓마스터와 모회사 라이브네이션은 이 같은 해킹그룹의 주장에 대해 아직 어떠한 성명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해킹 혐의는 웹사이트 해크리드와 호주에 본사를 둔 사이버 데일리를 통해 처음 알려졌고 샤이니 헌터스가 판매하는 데이터의 진위에 대해서는 즉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샤이니 헌터스는 2020에서 21년 사이에 60개 이상의 회사를 해킹해 고객 정보를 대량 유출하면서 악명을 떨친 전력이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하지만 밤에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한때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고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